나갈 송지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결련택견협회 도기현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경기는 22배틀입니다. 경기 수원 전수관 팀 대 충주 뿌리팀. 자, 이 두 팀이 속해 있는 주작조. 현재 경북 성주팀이 3연승으로 이미 8강 진출을 결정 지어 놓은 상태고요. 이 8강 진출 티켓이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아, 오늘 이기는 팀이 8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선수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경기 수원 전수관은 아주 강한 팀이죠. 네. 비록 경북 성주에게 1패를 당하긴 했지만, 여기 그 아주 에이스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성균관 대학 시절에 이름을 날리는 이준혁 선수, 또 현재 지금 이창용, 권국한, 뭐 지금 어느 선수 하나 할 거 없이 좋은 선수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충주뿌리 팀도 역시 강한 팀입니다. 처음에 국민대기 1승을 했고요. 네. 아쉽게도 두 번째 경기에서 그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기권을 해서 기권패를 했지만 역시 이 팀 선수들이 아주 강한 선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어느 팀이 이길런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박빙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세를 어떤 팀에도 점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22배틀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스친발로 인정이 돼서 경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발로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친 발은 승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기를 다 시작을 하고요. 이영록 선수가 몸이 되게 부드럽고 슬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유연한 것 같아서 발이 나오는 게 각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어하기가 되게 어려운 아주 좋은 발차기를 가지고 있는 이영록 선수입니다. 네. 네. 예, 우리 충주뿌리 이용준 선수 아주 발차기 좋죠. 그 경기수로 이창용 선수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차기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장외로 지금 판정이 나서 다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옛날 태경 경기는 가만히 원상을 손에 깔고 했는데 조 크기가 저 초록색이 아홉 장으로 된다 그래서 조 안에서만 승부를 해야지 승패가 결정입니다. 네. 상대면은 실수 규정이 부러질 텐데 예, 예 대단히 지금 최고입니다. 네. 예. 한 발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유연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서도 자기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발차기가 굉장히 뛰어난 이영록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창용 선수가 지금 계속 붙으면서 네, 몸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도 없는 이영록 선수의 발차기가 먼저 가느냐 이창용 선수의 힘이 먼저 작용하느냐 네. 그야말로 발차기가 힘의 대결입니다. 잘 살려주세요. 아랫발질 이창용 선수가 하면 옆에 있자 이영록 선수가 뒷발질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불어서 아랫발을 차는데 완전히 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영록 선수가 발차기를 합니다. 네? 홍 선수의 정확한 기술이 아니고 동시에 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넘어지고로 해서 지금 재경기되겠습니다. 네. 자, 이영록 선수 대 이창용 선수 경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동현 선수 팀을 위해서 붙여야 될 것인가 여동현 선수의 힘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동현 선수 대 이창용 선수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거라! 자, 물러거라가 선언이 됐고요. 네, 여동현 선수의 측에 뽑기입니다. 잡아서 상대를 뒤로 올려버리는 건데요. 네. 이창용 선수의 체력도 좋고 힘이 좋아서 잘 지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야. 네, 지금 여동현 선수가 뒤쪽으로 계속 물러나고 있어서 주심이 가볍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수원 전수관팀의 승리의 주역 이창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이만 소감 어떠셨나요? 아, 계속 지금 다쳐갖고 운동을 경북 성주 대회로 운동을 거진 못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하는 대로 안 됐어요. 아, 운이 너무 힘들어갖고 한 첫 경기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다음 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아요. 부상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어디 지금 부상 중이세요? 발목 쪽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아무래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노련하게 네, 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감독님이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나가면은 자기가 끝나는 생각으로 하라, 막는 끝까지 가는 생각으로 하라 그래서 항상 예. 그렇게 갔습니다. 네, 8강 진출에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네. 아, 올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우선 용인대를 목표로 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좀 저주가 내려가면 좀 같이 많이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결승 저희 기대해도 될까요? 아직 용인대랑 끝난 다음에. 용인대랑 예. 끝난 다음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뿌리의 이영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발차기와 유연성을 보여준 이영록 선수. 오늘 경기 임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힘든 경기였고요. 져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역력합니다. 그 같은 팀원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8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제 택견배틀 2011 올해 임했던 그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쉬운 2011이었고요. 네. 열심히 하는 2012가 되겠습니다. 아, 네. 멋지네요. 마지막으로 충주뿌리 응원했던 팬들 많이 계실 텐데 예.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에요. 힘을 내세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충주뿌리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충주뿌리 아쉽지만 예. 내년을 기약하며 저희 파이팅 외치겠습니다. 충주뿌리 파이팅! 자, 충주뿌리 이영록 선수 그리고 모든 팀원들 파이팅! 파이팅! 네. 경기 수원 전수관팀 이창용 선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2배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경기 수원 전수관의 이창용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충주뿌리 선수들 정말 잘했는데요. 특히 3대3의 상황에서 네. 이영록 선수와 이창용 선수의 혈전 아주 승부의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창용 선수가 이기면서 경기 수원 전수관에 승리를 돌아섰죠. 아쉬운 점은 우리 윤재혁 선수 주장 선수인데요. 아주 제가 볼 때 기량이 뛰어난 것 같은데 시작발이 못했고요. 여동현 선수 정말 힘 좋은 선수인데 역시 시작발이 못하면서 침으로 인해가지고 충주뿌리 정말 오늘 아쉬운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경기 수원 전수관은 정말 어려운 상대를 맞이해서 아주 잘 경기한 좋은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22배틀은 경기 수원 전수관 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충주뿌리 팀 8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